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은 지신의 정보에 따른 에너지의 역사임을 주창하는 총전인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ife is the history of energy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f informatic body. Welcome to Omniology School. 네, 오늘은 지성 개발에 있어서의 두 챕터 중 한 챕터인 재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물 관리는 재무 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양희 박사님께서는 재물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수 없다. 그리고 재물은 그 재물이 형성되기 전까지 지구 자연과 동업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 사회적 환원 비용을 마련하고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재능 개발, 그리고 건강 비용, 그 다음에 자기 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사용 방법을 현명하게 해야 그것이 바로 선행의 업을 쌓는 일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총준이는 흔히 말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은 육신이 다 했을 때 자기를 떠나지만 한 생애에서 쌓은 선업과 재능은 영원히 자기 지신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무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현대 생활의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 70년대는 농경사회였고 공동체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또 다산의 시대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둔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났고 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핵가족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은덕에 의해서 자라난 세대들도 부모가 안 계시지만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선한 행업을 다시 후세대들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남녀 평균 수명이 87세라고 합니다. 물론 여성 수명이 남성 수명보다 한 6, 7년 정도 긴것 같습니다. 또 평균 수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건강 수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9988234라고 표현되는데 99세까지 뭐 활기차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는다 이런 말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니 만치 인생 100세를 설계할 생활 설계가 과거보다는 좀더 정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60세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남은 여생이 30년, 많으면 40년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루에 5,000원짜리 짜장면을 3번 먹는다고 해도 계산하면 4억 9천에서 5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가 시작될 때 이 노후까지 생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보다는 일전에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석들을 대상으로 한 저널이 노후 설계 대비에 대한 좋은 조언을 구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일찍 시작하라. 두 번째, 자동이체하라. 세 번째, 수익 금액을 목표로 하라. 네 번째, 투자 자산을 가져라. 다섯 번째, 그 투자 자산은 분산해라. 입니다. 일찍 시작하라와 자동이체하라는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개념이고, 소득 금액을 목표로 하라는 것은 40대, 50대, 60대에 해당되는데, 그 반대말은 자산의 규모를 무작정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수익 자산을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생활비용 개념을 저수량과 유수량으로 나눕니다. 저수량은 저수지에 물을 조금씩 뺏은다는 개념이고, 유수량은 산에서 약수물처럼 쫄쫄쫄 나오는 그런 연금의 수익구조를 가지라는 말인데, 50대, 60대가 저수량을 키우려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테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 달 생활비를 중심토로 매달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대들은 저축 개념의 관념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그리고 그 이후로 예금의 금리는 9%, 5%에서 거의 1%까지 내려오다가 요즘에 인플레이션으로 한 3, 4%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80년대 정기예금 금리가 12%였을 때는 자기 원금의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로 계산할 때도 한 24년 정도가 원금의 두 배가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곧 써야 될 돈이 아니면 자기의 돈이 연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3층, 4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준비하는 게 있고,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연금은 저축성 예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보험에서 하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하는 개인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연금을 준비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남았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은 그 수수료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회복되기까지 한약 6, 7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중에서 수수료가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상품을 찾아서 10년 이상 개인연금으로서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현재 DC형과 DB형이 많은 사회적 이슈를 가져왔고, DC형은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거고, DB형은 자기가 소속한 회사에서 알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efine Benefit, Define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DB형보다는 DC형으로 30년, 20년 남은 그런 직장인들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이나 또는 저축성 보험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세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또는 저축성 기능이 있는 저축보험, 그 다음에 보험상품으로서의 종신보험은 자기에게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에 해당이 안 되고, 저축보험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은, 개인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시피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을 하고, 보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실비보험 그리고 4대 중증보험 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똑똑한 보험 하나를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2-3천만 원 보장성 지급금액이 2-3천만 원인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시더라도 1억 5천에서 2억은 암진단 비용으로 받았을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을 휴직계를 내야 되고, 또 치료비용이 들어야 되고, 또 사후에 후유증이나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보험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불급한 비용은, 보험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두게 되는데, 아까와 같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그런 조언대로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소비 전략과 그것을 투자 자산으로 키울 수 있는 금융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소액이라도 투자 자산을 키울 수 있는 ETF나 좋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부모의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finance라고 할 때는 금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이라는 말을 사실은 상호금융 또는 개, 목돈, 개돈 타다 하는 뜻에서 융자가 그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 finance라는 말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돈을 관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 중 재물 설계는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소득 금액을 여야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쉽게 결정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아는 파이낸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생애 설계는 재무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재무 설계가 또 필요합니다. 결국 비재무 설계를 위해서 인생의 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재무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 교수가 얘기한 저도 5F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파이낸셜은 이제 재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펀, 일정한 재미있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감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세 번째는 프렌드, 네 번째는 피지컬 피트니스입니다. 노후가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몸의 활력과 순발력을 유지해서 낙상에 대비하는 그런 활기찬 생활을 하려면 근육, 걷기 또는 상체 근육을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필드, 자기가 은퇴 후에 관심 있었던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업을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사실은 뭐 깊은 지식이 없지만 이러한 뭐든지 그 위험한 것은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일어납니다. 재무를, 재정을 테크 또는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고안한 설계 중심으로 해야만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재물 관리에 대한 우리의 지성 개발을 위해서 이양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요강을 읽어드리는 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물관리. 재물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주로 의식주의 수단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의 욕심이 한없이 확장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돈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불행이 좌우되며 인생에서의 업보와 진화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총존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의 획득 원칙과 사용에 진선미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첫째,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물은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의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재물이 없을 경우는 생활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하고 진화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분에 넘치는 돈은 온갖 불행과 진화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재물은 반드시 사회적 봉사에 대한 대하지신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악행으로 얻은 재물이나 불로소득은 반드시 불행과 함께 자기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짜로 생기는 재물은 바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물이 필요하거든 부지런히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일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일한 만큼 대하지신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넷째, 재물의 사용은 하나의 행동으로 반드시 업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현명하게 사용하면 풍요와 행복을 누리지만 많은 재물도 어리석고 소모적으로 사용하면 파산과 함께 큰 불행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재물은 그 사용을 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 관리를 여하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까비 유 씨 유. 안녕.